알아? 마탕이네 마탕. 진짜 하구나. 상상을 하지 못했어. 어이 사람 깜짝 놀랐긴 해. 마스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들어왔네. 일단 인정. 이분에게 읽지 않았어요. 채소익힘 정도를 중요시하거든요. 뭐야 이게? 어? 이거 버스잖아 버스. 어이 유기김 씨. 어유 탈락입니다. 어우 너무 짜. 어우 너무 짜요. 요즘 흑백 요리사 인기가 장난 아니죠. 그 안에서 자 다시 한번 더 그 안에서 쉽지 않네.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중식의 화려함을 보여준 정지선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철파임 스페셜 정지선 셰프님 철파임에 가만히 있어. 한국 최고 여성 중식 스타 셰프 정지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선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선호님이 셰프님이 8주년에 나와주시다니 완전 러키 비키잖아. 그러니까 10월 입사 딱 이날에. 근데 여러분 정지선 셰프님을 우리가 모시고 싶어서 섭외 전화를 그냥 했대요. 어? 저 매일 철파임을 듣고 있어요. 철가루다.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셨다고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철파임 언제부터 듣기 시작하셨어요? 2019년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쯤에. 네. 오. 아침마다 들을 때마다 잠도 깨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에 그 어떻게 이제 뭐 가시다가 출근하시다가 뭐 장 보다가나 네. 등등 아침에 일찍 움직이시는군요. 맞아요. 새벽부터 움직이는데 쭉 이제 기다리는 거야.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진짜 아니 철파임 8주년인데 오늘 철가루 게스트 분 중에 진짜 나와서 너무 좋고. 아까 잠도 깨고라고 했지만 지선 셰프님 생각하는 철파임의 매력은? 다양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를 주는 거. 그렇죠. 네. 아 공부하게 되죠. 그렇죠. 완전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요즘 진짜 바쁘시잖아요. 흑백요리사 셰프님들 가게 가려면 사실 뭐 두세 달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하루에 지금 손님이 얼마나 정도예요? 저희가 딱 하루에 지금 원래 100팀만 받기로 해가지고 왜냐면 100팀을 다 넘어버리면 직원들 퇴근을 못해요. 아, 또 우리 또 MG 직원들도 저기 난리 나죠. 아유, 난리가 납니다. 셰프님 마무리 왜 같이 안 하세요? 맞아요. 그 짤 보고 완전 공감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셰프님하고 나 우리 매니저 얘기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MG들 어쩜 좋아하고. 요즘 친구들은 할 말 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100팀을 딱 받으면 돌아가는 팀을 좀 있긴 있겠네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또 오시면은 또 이렇게 잘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진짜 우리 김국희님이 우와 어제 우리 남편 TM님이 오픈런에서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대요. 다음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철파임 8주년 축하해요. 저도 TM님이 갈 거예요. 이제 셰프님 오늘 방송하고 나서. 13281번님이 정진준 셰프님 어깨에 있는 짐 좀 내려놓으세요. 멋짐. 이런 건 어때요? 너무 감사해요. MG, 그냥 MG 스타일도 유머. 이게 유머인가요? 유한가요? 그냥 멋짐으로 끝내는 걸로. 네. 네. 1002번님이 흑백 요리사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여경래 셰프님이 저도 기억나죠. 딱 스쳐가면서 딱 하는 얘긴데 지선이는 곧 있으면 국내 1인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여성 중식 요리사가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걸 뛰어넘어 국내 1인자라니요. 너무 멋있습니다. 셰프님은 어떻게 중식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일단 중식의 대가 여경래 선생님한테 그 방송할 때 딱 그걸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 프로 자체가 대본이 없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때그때 미션을 주는 프로였어가지고 저희도 되게 열심히 하면서 그냥 봤는데 이제 자유롭게 대화한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너무 진심이 담겨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정지훈 셰프님. 근데 네. 한식, 양식, 일식 아니고 중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정말 단순하게 대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한식, 양식, 중식이씩. 근데 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식하고 양식은 너무 많은데 중식하고 일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지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했던 게 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어쩌 내가 또 경쟁력이 있겠어 이런 생각도 하신 거고요. 맞아요. 요리 다 똑같겠지. 뭐가 됐든 간에 뭘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안 하는 걸 선택을 했던 게 중식이었어요. 아쉽네. 나 그 질문 너무 좋아. 요리가 다 똑같겠지가 사실은 우리 다 돼지, 소, 뭐 그다음에 생선 이걸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까 뭐 다른 스타일이 나오는 건데. 맞아요.
저는 진짜 저도 이거 궁금한 게 식재료 미션을 봤는데 시래기였잖아요. 네. 그 시래기 바스 흑초 강정 이게 사실 아까 대본이 없다 그랬는데 어 시래기 어떡하지 이게 쫙 그냥 메뉴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아니요 저희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쓰지 않는 식재료였기 때문에 시래기가 좀 뭘 하지 하다가 또 뻔한 탕은 하기 싫고 해가지고 튀겨볼까 하다가 나왔던 메뉴였던 거예요. 아 그럼 평상시에 원래 튀겨보고 볶아보고 계속 뭐 다른 재료를 연습하네요. 아 그렇죠 해야죠. 그랬군요. 한지윤님이 프로그램 보면서 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라 맛이 상상이 안 가서 먹어보고 싶어졌는데요. 셰프님들은 방송 끝나고 다른 분들 음식 드셔보셨죠? 하셨는데 촬영하면서 다른 셰프 음식 드셔보셨어요? 저희도 궁금해요.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아 이게 먹을 수가 없죠. 왜냐면 전혀. 저 위에 있건 위에서 이제 멘트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가서 먹어볼 수도 있는데 절대 못 먹었어요. 아 못 먹게요? 못 먹게 해요. 예. 아 먹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당연히 다 먹고 먹죠. 그 중에 다. 예. 그 중에도 하나만 딱 먹게 한다면 뭐 먹고 싶어요? 아 근데 저는 아직 안 보셨죠? 사화. 그죠? 지금 사화 보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나왔던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요리 그 디저트 떡볶이 디저트. 아 그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When I come to South Korea, Edward Lee. 지금 초반까지만 봐가지고 다 캐릭터는 다 아는데 아 그 음식을 드셔보고 싶었군요. 네. 오. 1717번님이 흑백 요리사에서 뭔가 시간이 부족해 보였는데 만약 서바이벌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서바이벌 때로 간다면? 저는 아무래도 인생 요리. 인생 요리 했을 때 미션. 인생 요리 미션 줬을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걸. 근데 안 보셔서 모르죠. 알려주세요. 그거 몇 탄지. 아 이것도 되게 마지막에, 재밌네요. 네. 사화까지 보고 와가지고 인생 요리하는데 보통 그럼 쳐야 되는데 탑 A만 딱 이제 인생 요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네 시간이 조금 아쉽다. 아쉬워서. 네. 저는 오늘 보면 다 진짜 완전 재밌겠네요. 아 이게 셰프님 말한 정신님 말한 인생 요리 이거구나. 아 여러분 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럼 파린 얘기 나온 김에 55505번님이 흑백요리사 최종 8인분들이 화보 촬영하고 봤는데요. 지선 셰프님이 느와르 영화 두목처럼 카리스마 있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나오셨더라고요. 화보 촬영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하셨는데 아 어색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어디 가서 솔직히 카리스마 없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죠? 아 네. 잘 웃진 않아요. 무색무치는 얘기 절대 들어본 적 없죠? 야 정지선이 어디 있니? 난 제가 이렇게 안 튀니? 안 튄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죠? 저도 이렇게 딱 보면 근데 라디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솔직히 긴장 많이 안 하시죠? 아니요 긴장 많이 하죠. 지금도 긴장돼요.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아 그거를 이제 포크패스 연기를 좀 잘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전혀 나 긴장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요? 저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진주님도 지선 셰프님 솔직한 매력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목소리 들을수록 매력 있어요. 아 목소리 허스키 하잖아요. 노래방 네. 가서 혹시 노래 애창곡이 뭐예요? 노래 잘 안 불러요. 아 노래 안 불러요? 목소리 자체가 지금 너무 어색하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 안 들려라는 여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한영애 씨 여보세요. 거기. 너무 매력 있잖아요. 그 목소리는. 그런 거 하면 너무 매력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소리가 네. 항상 신랑이 저한테 뭐래요? 목소리 좀 크게 하라고 맨날 뭐라 해요. 크게 하라고요? 네. 안 들린다고. 잘 들린대 딕션. 너무 저음이니까. 아 저음이니까. 네. 아 그래서 내가 잘 맞나 보다. 전 또 고음이잖아요. 난 저음이라도 집중이 빡빡 되는데. 1477번이 중식이 정말 힘이 많이 든다던데 혹시 따로 팔 운동 하시나요? 아 저 아침 저녁으로 자기 직전이랑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문 앞에 걸려있는 철봉에 매달려요. 5분씩. 집에 그게 있어요? 네. 신랑이 너무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많아요. 신랑 거 하던 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오, 5분 동안 있다고요? 네. 맨 매달리면 스트레칭도 되고 이제 팔 근력도 생기고. 턱걸이는 몇 개 정도 하세요? 턱걸이까지는 턱걸이 못 해요. 턱걸이 못. 네. 턱걸이 못 하는데 저도 턱걸이 한 개도 못 해요. 점프에서 한 개인데 5분을 매달린다고요? 네. 이게 사실 팔 힘 되게 많이 들죠 이럴 때. 아 그렇죠. 다 들고 아까 올리고 바스 할 때도 이렇게 막 올리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사화면 내가 많이 보고 있어. 박민지 씨가 정 셰프님 때문에 흑백 요리사 봐야겠어요. MBTI가 뭔가요? 왠지 철업지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I, E 중에서 E인가요? 네. E고 N. 기다려. EN. EN까지 똑같아. 아, 나 근데 ENTJ 아니면 ENFJ.
이게 J는 맞죠 뒤에? 네. 자 ENJ 이제 F냐 T냐인데 아 나 셰프니 약간 ENTJ. 맞아요. 나 ENFJ. 아 정말요? 어 이렇게 비슷한데 우리가 F냐 아. T냐인데. 에. 네. 오 감정 소모하는 거 싫어요. 오 감정 소모하는 거 완전 좋아하잖아요. 아 우리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수빈님이 지선 셰프님 음식은 거품이에요. Unbelievable. 뭔 소리예요? 죄송해요 제가 버블 요즘 버블이 거품이잖아. 네. Unbelievable. 네. 어 믿을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요즘 애들을 이렇게 MZ들이 이렇게 많이 해. 아~ 거품 버블. 와 네. 감사한 이야기네요. 그죠. 예. 네. 요즘 애들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아, 수빈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F들은 Unbelievable 하면 안 웃겨도 이렇게 하는데 T들은 뭐예요 이게? 멋짐. 아우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거 어때요? 7518번님이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 소식을 들었는데 시즌2의 최종 1위를 목표로 출연할 생각 있으신가요? 일단 이거 어떻게 돼요? 2는 2는 일단 확정이 됐죠? 네네. 그 얘기도 들으셨죠? 네네. 어, 그럼 어떻게 다, 벌써 섭외가 왔어요? 어 아니요. 섭외는 아, 아직 시작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직 그것도 비밀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근데 만약에 2 들어온다면 하실 거예요? 어 그래도 다른 분께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멋짐 한번 했으니까. 네. 어 후배들에게 후배 기회 주고 싶어 딱 후배 떠오르는 한 명 있나요? 저희 매장에서요? 네. 어 저희 실장님. 아 실. 정지선 셰프 추천으로 와도 재밌겠네요. 자 정지선 셰프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퀴즈 나갑니다. 중식의 내가 정지선 셰프님은 특히 땡땡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과연 그 땡땡 어떤 음식의 여왕일까요? 1번 딤섬, 2번 빠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소개된 분들께 홀케이크에 랜덤 선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쉽죠?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땡땡 안 했어? 는 아니에요. Stay tuned or go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음식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음식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겉바 속촉 외강 내유 정지선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지선쌤 뭐였죠? 네, 정답은 1번 1번 딤섬입니다. 네, 딤섬이었죠. 자, 뭐 지금 0479번님이 1번 담다디 담다디 담다 딤섬 유머예요. 네. 네. 되게 냉철하시네요. 지금도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 정지선 셰프님 항상 응원해 하셨고 0123번님이 정답 딤섬. 심장이 빠스 빠스 두근 틀릴까봐 겁나. 라디오 아침에 들으신다면서요. 어떤 라디오 좋아하는 포인트 적응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네. 라디오에서 그냥 정보, 그냥 지식 쪽만 챙기시는 거예요? 아, 네. 그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잠을 확 깨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좋아서. 어, 근데 빠스도 먹어보고 싶네요. 크크 하셨고. 9538번님이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님. 오, 마라크림 새우 딤섬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아, 이게 이제 거기 식당에서 지금 유명한 어떤 아, 미션에 모두? 나왔던 메뉴예요. 미션. 아, 네. 몇 타였죠? 오늘 저희 둘의 관전 포인트는 사화 이후로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근데 여러분 전 셰프님 또 만날 거거든요. 우리 또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나 다 12화까지 다 보고 갈게요.
이명호님이 딤섬의 여왕이죠. 정 셰프님 가게 줄 쓰러 갑니다. 오픈런 해야죠. 고고고. 근데 혹시 꿀팁이 있나요? 오픈런 한 몇 시부터 가서 줄 서는 게? 근데 이게 이렇게 모르죠. 예, 7시 반부터 와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100팀 받습니다. 네. 네. 안태환님이 1번 딤섬. 근데 흑백 요리사 덕분에 바스의 신으로 거듭난 거 아닌가요? 크크크. 예. 바스가 이제 중식이었던 그 맞아요. 중국 요리예요.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한국의 중식은 한신양식 중 짜장면 탕수육 뭐 이런 짬뽕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나가면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예요. 다양한 중국 요리를 보여줬다는 거. 바스도 알리고. 네. 네. 마라크림 새우 딤섬도 그렇고 제가도 유포면도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다 중국 요리거든요. 그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 딱 중간에 그 셰프님 딱 맞추잖아요. 두 분이 이거 바스인데 이러잖아요.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딱 맞춰가지고. 근데 사실 눈 가리고 뭔가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눈두구리 먹어도 아니 뭐 들었는지 모를 때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그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생각을 했죠. 우리 바스의 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7839번님이 1번 딤섬 정지선 셰프님 때문에 온 가족이 딤섬에 빠지게 된대요. 조명님도 1번 딤섬. 저는 정지선 셰프님 보려고 흑백요리사 정주에 찔린다. 3번 했어요. 예, 3번 했으면 36회를 봤네요. 12회차를 3번이니까. 매번 카리스마 있는 판단과 실행하는 거 너무 멋져요. 걸크러쉬. 걸크러쉬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아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여러분 광고 나오고 할 때 또 깜짝 놀랐던 게 저도 누구랑 친한지 몰랐는데 우리 김숙 씨랑 또 친하시다고. 네. 송은희 씨랑. 네. 언니랑 여행도 가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여행까지 하는 그 정도 사이군요. 네. 네. 언니 먹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송은희 씨, 김숙 씨 또 같은 계열사인 거 알고 계시죠? 아, 네네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방효빈님이 1번 딤섬. 셰프님, 딤섬이 만두와 다른 점은 뭔가요? 잘 모르는 저로서는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 이거 좀 질문하는 사람도 많죠? 맞아요. 진짜 많아요. 네. 딤섬 안에 만두가 있는 거예요. 딤섬이 극한테 버리고 그 안에 만두, 뭐 에그타르트, 떡, 뭐 초콜릿 전부 다 딤섬. 그럼 딤섬이 제일 위네요. 꼭 그 아래 전부 다. 다 밑에 계열사들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 딤섬이 맨 위에 딱 있고. 오케이. 협빈님 이제 궁금증 풀리셨나요? 홀 케이크 그리고 랜덤 선물까지 챙겨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딤섬 얘기 나오고 있는 김에 딤섬 밑에 이제 만두 있어요. 1427번님이 셰프님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님 철없디 김영철을 딤섬으로 비유한다면 무슨 딤섬일까요? 하셨는데. 이게 저를 딤섬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매장에 캐릭터 딤섬이라고 있어요. 캐릭터 딤섬? 네. 캐릭터 딤섬인데 그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바꿔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캐릭터 딤섬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캐릭터 딤섬. 이건 어떤 맛인지 저는 맛도 매일 바뀌고. 아니 맛은 있죠? 바뀌지 않아요.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네. 바뀌고. 네. 먹으러 가봐야 되겠네요. 먹으러. 진짜 우리 매니저랑 같이 한번 오픈런 한번 가야 되겠네요, 진짜. 네. 그럼 셰프님은 또 딤섬의 이 매력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 작은 사이즈에서 뭔가 다양한 맛도 느끼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작은 한 입 사이즈에 다양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작은 하나에 진짜 풍미가 그죠? 맞아요. 하나인데 막 진짜 배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다양한 맛도 느낄 수 있고 원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딘섬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셰프님 내 인생 딤섬은 뭐다? 이 딤섬은 진짜 꼭 먹어봐라. 있다면. 저희 매장에 제가 개발했지만 제가 만족하는 딤섬이 하나 있어요. 트러플 쇼마이인데 트러플 쇼마이. 네, 약간 트러플이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만들면서도 만족스럽다라고 했던 딤섬 중에 하나예요. 호불호가 없는 거의 트러플 쇼마이로 만들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맨날 혼술을 하는데 그 트러플 쇼마이와 함께합니다. 트러플 쇼마이. 오늘 진짜 먹으러 갈 게 많네요. 캐릭터 딤섬의 트러플 쇼마이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8시 37분 37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봅니다. 바로 무한 질문 지옥. 저희가 이제 미리 SNS로 질문을 쫙 받아봤어요. 정세준 셰프님 나오신다고. 네. 그래서 막 질문이 쏟아졌는데 오늘은 무한 두부 요리 지옥 대신에 무한 질문 지옥으로 가볼게요. 실시간 여러분 질문 받으니까 지금 아까 뭐 만두 딤섬의 차이점 이런 것도 좋아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모르니까 마구 보내주세요. 자 셰프님 책가루 질문에 모두 다 답해 주실 수 있죠? 네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아, 모르는 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곤란한 질문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곤란하다 주로 셰프님에서 어떨 때가 좀 곤란해요 이런 질문? 곤란한 거요? 네, 뭘 물어볼 때 좀 막 약간 뭐 곤란한 거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팀전 했을 때 진짜 소감이 어땠냐 이런 게 진짜 물어보시거든요. 어땠어요? 그래서 네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팀전 할 때 네, 아직 못 보셔서 모르죠. 오늘 유행어. 아니 셰프님 너무 재밌는 게 자기 내가 안 본 차트를 4회까지니까 아니까 표정을 딱 봐. 인생 요리가 있는데 하고 나 안 봤잖아는 표정. 반드시 보고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그러면 쭉쭉 갑니다. 7712번님이 중식 먹을 때 가장 많이 의견이 나뉘는 거죠. 와 셰프님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셰프님은 탕수육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자 탕수육 부먹 찍먹 셰프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혹시 곤란한 질문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저는 찍먹 자 다시 죄송해요. 아, 하나 네. 둘 셋 찍먹입니다. 찍먹 그렇죠. 아 이유는요? 일단 원래 중국 본토 가면 다 부먹으로 해서 비벼서 나오거든요. 저 섞어서 나오는데 한국만 찍먹으로 나옵니다. 한국 왜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원재료 그 튀김이랑 소스랑 따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아 나도 음식을 해보지만 네. 그럼 현지 가서 먹으면 사실 좀 촉촉하게 나오죠. 네. 그럼 좀 셰프님 솔직히 그 스타일이 아니군요.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 법 따르란 말 있잖아요. 그냥 그 법에 따릅니다. 아, 그것도 되게 좋은 법이네요. 네. 그냥 쪽 중국 나오면 왜 중국은 거기 오리지널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빠질 수 없죠. 짬뽕. 자, 짜장. 자. 짬뽕 대 짜장 하나. 둘. 셋. 짜장입니다. 아! 왜 짜장이에요? 짜장은 그냥 언제 먹어도 맛있어가지고 언제 먹어도 그거 아세요? 저희 매장은 짜장 짬뽕 팔고 있지 않습니다. 아 딤섬이니까 네 딤섬과 네. 요리랑 있지만 면 종류도 많이 파는데 짜장 짬뽕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른 네, 모든 분들 저희 못하는 줄 아세요? 짬뽕을 이런 거 곤란한 질문이네요. 네. 짬뽕 못하세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 잘합니다. 아니 진짜 이 질문 왜 짬뽕 짜장이죠? 혹시 셰프님이 짬뽕 못하세요? 이런 분이 있었군요. 있었어요. 아 진짜 못해서 안 하는구나. 아 셰프님 혹시 술을 많이 안 하세요? 저 술 엄청 좋아해요. 오 그럼 다음날 해장하구나 이럴 때는 그럼 뭘로 해요? 해장은 운동으로 해요. 아 오히려 땀 빼고 땀 빼면 너무 개운해요. 철봉을 5분이면 나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진짜. 그렇군요. 셰프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짬짜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되게 아이디어 좋다. 끝. 네, 오케이. 서타일 진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끝. 그렇죠. 자, 최수정님 질문. 보통 가게 오는 손님들 입맛에 음식 안에 맞추시겠지만 셰프님의 취향은 뭐예요? 맵게 먹는 편이에요? 싱겁게 먹는 편이요? 짜게 먹는 편이요? 세 개가 나왔어요. 셰프는 맵게, 싱겁게, 짜게. 하나, 둘, 셋. 저는 맵게. 셰프님 맵게 먹는 스타일이군요. 네. 오. 싱거운 쪽은 아예 아니고. 네네. 싱거운 쪽보다는 맵게. 맵게. 또 짜게 짠 것보다는 맵게. 맵게. 오. 그럼 셰프님은 그 청양고추 우리는 말하는 뭐 캡사이신. 네. 그다음에 그 태국 홍고추 뭐 이런 거. 네. 사천고추랑 다 저희 쓰고 있어요. 완전 그래도 잘 드세요? 네. 그냥 즐기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손님들 음식 입간 조금 맞춘 편이 아니면 내 스타일 위주로 좀 가는 스타일. 당연히 대중화 시킵니다. 또 대중화하고. 네. 그렇군요. 근데 나 이거는 셰프님 새우 알레르기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있진 않은데 중국 유학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원래 한국에선 괜찮았는데. 네. 이게 바뀌기도 하나요? 네, 체질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새우를 먹으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새우 먹을 때마다 그 알레르기약 갖고 다닙니다. 아, 옆에 또 있어야 돼요. 네. 그 왜냐 옷딱 이런 거 먹을 때 옷 알레르기 있는 분들. 맞아요. 양복고 이제 옷딱 이런 거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새우가 중식에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요? 거의 뭐 60% 이상 쓰고 있죠. 왜냐 육수 이런 것도 새우 갈아놓은 이런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많아요. 많은데 전 새우 살만 먹어도 올라오는 사람이라서 예, 약 아니면은 테스트는 거의 다 레시피를 외우거나 아니면 냄새로.
레시피를 외우거나 아, 냄새로 딱 그럼 딱 들어가면 딱 알겠네요. 한 방울 한 가루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터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거기도 지금 10년 넘게 그런 그렇군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우 알레르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다 잘 드세요? 네. 이때 고 전 고수는 못 먹어요. 아, 저는 튜브는 먹어도 고수는 안 먹어요. 아, 진짜 되게 잠깐만 치두부는 먹는데 네. 고수는 안 먹는다. 네. 전 잠깐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김치 못 먹어요. 그럼 너 김치 볶음밥도 못 먹겠네. 아 김치 볶음밥은 좋아해요. 막 네. 이런 애도 있거든요. 초밥은 못 먹, 회는 안 먹는데 초밥은 먹어요. 있고 뭐 있어요. 그 독특하네요. 그죠, 독특하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9852번님이 정지선 셰프님 술을 좋아하신다니 여쭤봅니다. 딤섬에 아 나도 궁금해서 딤섬에는 소주인가요 고량주인가요? 저는 고량주입니다. 저는 혼술할 때도 고량주 마셔요. 아 왜냐면 안주가 셰프님은 약간 중식이 좀 맞나요? 네 맞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삼겹살 먹을 땐 소주를 먹는 거고 그 딤섬이 딱 중국 음식이니까 고량주가 더 잘 어울린 거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맞아요. 오 평상도 고량주를 네 저 취미가 술 먹는 거라서. 집안 잘못 들어서 술 먹는 거라서요, 모으는 거라서요? 둘 다 합니다. 집에 그러면 중국 고량주 술이 많아요? 저희 술 지금 집에 한 300병 이상 있어요. 고량주만 있어요, 아니면 뭐 위스키도 있어요? 아 다섯 개 있습니다. 네, 다섯 개 있습니까? 네. 와인도 있고. 네. 아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애주가시군요. 네. 애주가보다 그냥 즐기는 편입니다. 언제 술 한 잔해요? 아 너무 좋죠. 오 그렇군요. 야 진짜 오늘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이쯤에서 그러면 정진선 셰프님 신청곡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어떤 곡 신청해 주셨어요? 아, 저는 케이윌의 너란별 신청했습니다. 케이윌 만난 적 있어요? 네, 제 굉장히 팬입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만난 적도 있고. 네. 오, 케이윌도 또 팬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와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궁금한 질문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케이윌 너란별. 케이윌 너란별 정지선 셰프님의 추천곡이었는데 세상에나 케이윌 씨가 네. 방송 듣고 있나 봐요. 지선이가 참 열일한다라고 방금 문자를 보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에게도. 케이윌 씨랑 친하시죠? 네. 그러니까 방송도 같이 하셨고. 너무 멋있어요. 김도영님이 셰프님이 케이윌 공연 때 딤섬 500인분 제공하신 거 보고 완전 깜놀했는데 혹시 케이윌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드린다면 어떤 요리를 알려드리고 싶나요? 일단 500인분 제공하신 적 있나요? 아 형님 그냥 공연 때 그냥 뭐 여쭤봐요. 뭐 해드릴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거. 아, 뭐 팬클럽에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예전에 가입했는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딱 두 번만 하면 두 번째 웃긴 게 다 나와요. 첫 번째는 그냥 툭 던지면 되고 두 번째는 하면 예 가입은 했는데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윌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준다면 어떤 요리를? 형님이 요리를 할 줄 아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요?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 딘섬이요. 아 딘섬? 네, 형님 딘섬 좋아하세요. 네. 딘섬 그 약간 뭐죠? 그 쌀 그 라이스 페이퍼 그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아니 아니요 밀가루도 있고 찹쌀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만약 원하는 거 있다면 언제든지 해드리죠. 언제든지. 0081번님이 요즘 중식 물가가 엄청 올라서 가끔 집에서 짜장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짜장라면도 중국집처럼 고급지게 요리할 수 있는 킥이 있나요? 일단 집에서 주로 해 드세요, 지선 셰프님은? 아 저는 짜장면은 시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서 그 얘기가 맞네요. 짜장면 잘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짜장면 잘하는 중식당이 엄청 많아요. 저는 존중합니다. 아 그게 자꾸 맴돌 같아요. 산주 자꾸 저 짬뽕 못 만드는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주로 시켜 드시고. 그러면 짜장라면 아까 뭐 쉽게도 먹겠지만 집에서 혹시 아까 짜장면 우리 그래도 끓여 먹으니까 이거 고급지게 먹을 방법이 있나요? 아 근데 저는 짜장라면은 뭘 터치 안 하고 그냥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해요. 오이 썰어 넣는 것도? 네. 그냥 그 그냥. 조리법 그대로? 네. 그렇게 만드셨어요. 맛있게. 제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죠? 자꾸 뭘 올리고 오이 썰고 달걀 후라이 올리고 이러는데 제발 네. 그렇게 드시라. 0081번님 아시겠어요? 이기영님이
셰프님 최근에 너튜브 시작하셨잖아요. 너튜브 하셨어요? 아, 네. 시작했습니다. 근데 딤섬 레시피를 막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누가 레시피 가져가면 그럼 어떡해요? 유유하셨는데 일단 한 달 전에 너튜브 시작하셨다는데 너튜브 제목이? 카리스마. 정지선의 카리스마인데 그게 칼? 칼 이스마. 칼 이스마. 네. 오, 이게 본인 아이디어였어요? 칼 이스마? 네. 오, 본인 아이디어. 오, 그렇군요. 주는 이제 이거 어떤 게 어울려요? 저희 거의 딘섬 레시피요. 자, 이거 뭐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뭐가 있나? 전화기에 좀 잠깐 볼륨 올리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전화 줘. 죄송합니다. 지금 아들이 전화가 왔나 봐요. 네네. 지금 엄마 찾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지금 학교 갈 시간 아니면? 아, 맞아요. 학교 갈 시간. 아, 안 깨우고 갔어요? 네, 저는 새벽에 나왔으니까. 새벽에 나왔으니까 지금 아이는 놀랐겠네요. 네네. 엄마 없어가지고. 네네. 짜장라면 끓여 먹어라. 네. 그러면은 너튜브 제목이 칼 있음하고 이거 주로 어떤 게예요? 저 딘섬 레시피 공개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딘섬 레시피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어떡하냐는데 괜찮아요? 네. 딘섬 레시피 짜장면 레시피가 많이 공개가 됐듯이 딘섬 레시피를 공개하면 많은 분들이 다시 응용을 해서 레시피 또 다른 거 탄생을 시키세요. 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딘섬의 대중화에 한몫하겠다. 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윤수진님이 집에서도 쉽게 하시는 딘섬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게 아무래도 쇼마이 같아요. 아까 트러플 쇼마이. 네, 그냥 쇼마이는 그냥 어떤 모양을 안 내고 못생겨도 이뻐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충 이렇게 살짝 복주머니 모양. 복주머니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아, 근데 그 트러플 향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요. 네. 네. 오, 야, 이렇게 레시피까지 다 알려주고 좋습니다. 일단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 FM은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와 함께하고요. 6992번님이 지선 셰프님 작년 아들 축구 대회 때 응원 오셨더라고요. 아들이 지선 셰프님 맛있는 음식을 잘 먹어서 그런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컸던 기억이 있어요. 지선 셰프님 포스 짱짱 하셨는데 일단 아드님 피지컬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키가 또래에 비해서 좀 큰가 봐요. 아들이 11살인데요. 키가 167입니다. 와, 67이면 지금 그 또래들 거의 한 거의 그냥 중학생으로 보세요. 어릴 때 진짜 잘 먹곤 했나요? 네. 오. 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섯 살 때부터 마라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상상을 할까? 아니 그거를 알고 먹던가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든 먹여봐요. 맛있어? 그럼 그거 해줘요. 안 먹는 게 없네요. 그럼 네. 아들은 오히려 고수도 먹고. 네. 그러니까 아까 새우 알레르기 없고. 새우도 먹고. 네. 아, 그 부럽지 않아요? 그거 안 먹어요. 김치. 또 질문 두 번만 하면 된다 그랬죠. 김치는 왜 안 먹던가요? 맛이 없대요. 아들이 그리고 김치찌개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셰프님 있다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김치 안 먹는데 김치 볶음을 먹고 나는 진짜 도무지 이해 안 될 일도 없지만 이게 무슨 나 웃기려고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유를 알아요. 그 냄새가 싫대요. 젓갈 냄새. 아, 그렇군요. 근데 김치찌개는 또 젓갈 냄새 안 난대요. 먹어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워서 셰프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아직까지 너무 신기하고요. 맨날 듣기만 했던 라디오에 나오게 돼 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너무 진짜. 재밌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거고요. 또 만나기로 했고 전화부터 주고받았고 여러분 이따 박쌤이 수다가 체질에 출연하시죠? 네. 지선 셰프님께 질문이 엄청 많이 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는데 이따가 여러분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에서도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선 셰프 너무너무 즐거웠고 제가 다 보지 못했던 거 이제 다 볼 거고 그리고 네. 만나요. 네네. 그린스 함께해서 헤어질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지선이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